안녕하세요.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생활 밀착 겸 꿀팁을 알려드리는 헬시타임입니다. 여러분, 인요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인요가는 요가는 하고 싶은데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은 날 또는 너무 피곤한 날, 그리고 여성분들의 그날에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가인데요. 집에서는 베개와 쿠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작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쿠션 하나를 앞쪽에 놓아주시고요. 베개를 그 위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놓아주세요. 베개는 너무 낮고 너무 힘이 없는 것보다는 적당한 부피와 쿠션감이 있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디톡스에 효과적인 비틀기 자세는 굉장히 몸에 힘을 많이 써야 되죠. 인요가에서는 몸에 힘을 뺀 상태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개의 끝에 내 허벅지와 엉덩이를 이렇게 마주대고 앉아주시고요. 반대쪽 무릎도 뒤로 접어주세요. 거기서 상체를 살짝 비틀어서 베개 위에 가슴을 모두 내려놓으며 아래로 상체를 숙여줍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서 아래에 있는 쿠션을 끌어안고 머리의 측면, 귀 옆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깊게 호흡해 주시면 복부는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 호흡을 통해서 내장기관에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허리에 부드럽게 자극을 줘서 허리도 건강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로 10분을 유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이 자세는 반대쪽도 꼭 해주시고요. 자, 다음 동작은 제가 피곤한 날 집에 가서 꼭 하고 잠드는 동작인데요. 너무 편해서 하다가 잠드실 수도 있어요. 쿠션 두 개를 무릎의 바깥쪽에 받쳐주시고 양반다리 또는 우리 나비 자세라고 하는 발바닥을 마주댄 자세로 앉아줍니다. 엉덩이의 끝선에 베개가 닿을 수 있게 놓아주신 상태에서 무릎의 무게는 최대한 줄여주고 이제 손으로 바닥, 팔꿈치 바닥을 짚고 가슴이 시원하게 열릴 수 있게 몸을 베개 위에 완전히 기대줍니다. 머리의 뒤쪽까지 긴장을 풀어보세요. 허리 쪽 긴장부터 어깨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고 양손을 쭉 아래로 고관절에도 긴장을 풀어줘서 몸이 조금 찌뿌드드한 날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여기서 양팔을 들어 올려서 팔꿈치를 맞잡아서 기지개 켜든 양팔꿈치를 쭉 한번 당겨보세요.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팔꿈치 당겼다가 툭 하고 놓아줍니다. 이렇게 20분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1시간을 채우셨을 때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요가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바아사나와 비슷한 동작들이 많은 요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어나기 싫어서 하보람에 어떡해요. 하보람의 헬시타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